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사실 네. 오전장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아, 네. 우리가 이제 믿을 건 조선주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더욱더 예. 생각났단 말이죠. 그런데 네, 다행히 예.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삼성전자가 2.35%, SK하이닉스도 한 1.7% 상승하고 있어서 네.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조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다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분에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5일선 안착하는 자리와 함께 자, 오늘 무엇보다도 V자 급등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끝까지 자, 본방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팔지 말고 사서 넘어가자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과 시작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 일본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일본 캔들을 차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장중에 아찔했습니다. 밑에 꼬리를 달면서 깊은 음봉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망치를 만들면서 60일선 살짝 저항을 받고는 있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오전장 매도를 멈추고 지금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꼬리를 달면서 단봉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코스피는 무엇보다 믿을 구석이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까지 이제는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메이저 물량이 수급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코스피는 걱정이 사실 안 되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연간 매수, 순매수 금액이 거의 25조 가까이 되고 이번에 SK하이닉스 한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누적으로는 상당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고점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재밌는 거는 795선만 오게 되면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하방 경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또한 이 또한 어찌 보면 2차 전지의 이 관련 몇몇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날에만 이렇게 양봉을 내고 자, 이 하락이 조금 있는 날에는 항상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래 대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그널이 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서는 거래 대금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메이저 물량까지도 쪼그라들다 보니까 도대체 수급은 어디 간 거냐라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자, 10조에서 5조였고요. 어제는 9조에서 6조. 자 그렇다면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는 매수 가담할 이 포지션만 남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은 팔지 말고 사서 넘어가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88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오전장 이 엔비디아의 약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빅테크 메가캡 종목들의 이 약세로 인해 가지고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개파락 출발에 바디 양봉이 지금 1.24%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최소한 출발은 미 증시는 강한 양봉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오후장에 우리가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 크게 내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전부터 이틀, 코스닥은 이틀, 그리고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선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이 나도 나무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이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후장에는 사서 넘어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앞전의 방송부터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경기 방어 종목들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그 이 사탄에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이 어닝 시즌에 맞게끔 진짜 섹터와 그리고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이 가지런히 만들어지고 있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뜨는 테마주는 대왕고래 원전.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대응 관련 그 기후 대응 댐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근데 거의 이제 5장에서 추가되는 게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피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테마 1등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흥국 석유가 15% 급등, 한국 석유가 7% 급등하고 있는데 예, 요게 이제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테마 1등 대왕고래 보이시죠? 이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2등 낸드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이후에 예, 다시금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1등이 유전자 진단 키트라고 해서 요거는 감염병 이런 부분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테마에서 2등이 페인트입니다. 근데 페인트가 단기 테마 2등의 기후 대응 댐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 대응 댐 관련해서는 SG, 이화공영이 각각 15에서 14% 급등하면서 상승률 상위에도 포진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런 섹터들이 눈여겨봐지네요. 자, 그럼 5장 핫할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닝 시즌이고요. 어닝 시즌에 맞게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끌고 가야지 이 변동성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 스윙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K푸드입니다. 자, K푸드는 오늘 오전장에는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조금 전부터 이 반도체에 관련 낙폭 과대 종목들이 뛰어오르면서 지금 현재 조금 밀렸는데 자, 그래도 지금 봐야 되는 섹터의 K푸드는 첫 번째로 CJ제일제당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현재 CJ제일제당의 이동평균선의 나란히 우상향 패턴, 자 이 밀집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수하고는 전방대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 말은 즉시 시장의 변동성보다도 오히려 더 어닝과 그리고 실적 개선 호조로 인한 하반기까지의 끌고 갈라 그러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보다도 상방이 지금 현재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5일선과 21선의 이 우상향 패턴이 아주 이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전 사업부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CJ제일제당은 앞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실적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연간으로 보게 되면 놀랄 노자가 나옵니다. 자, 2023년도에 1조 2천억 그리고 올해는 1조 6천억의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하는 시가총액 5조 8천억의 유보율 8,500%. 자, 그리고 부채가 100%밖에 안 되는 돈을 쌓아두고 살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푸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주도주는 안 볼 수가 없겠죠. 주도주입니다. 자, 원래 지금 조금 오늘 좀 밀렸는데요. 삼양식품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약간 밀렸습니다. 역망치의 음봉인데 이 정도 음봉은 무엇보다 요즘 시장이 좀 자주 나온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매수 가담하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5일선과 21선 안착하는 캔들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5%, 올해는 매출 3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예상과 함께 영업이익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2023년도 작년에 1,400억에 올해 100% 성장하는 119억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60일선까지 조정을 준다면 어찌 보면 매수에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내일은 반도체 날이기 때문에 자,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도 내일부터 양음향 패턴에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상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음식료 섹터가 4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5등 차지하고 있는데 실적 테마 1등 낸드 섹터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등 반도체 장비, 5등 HBM, 6등 DDR5 모두 지금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업종 상위 1등은 보험이고 2등이 조선인데 조선은 아무래도 굉장히 흔들림 없는 강함을 네, 오늘 연출하고 있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 업종은요 여러 이
호재와 재료를 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의 MRO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저가 강제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수혜뿐만 아니라 원화가 이 큰 수혜를 좀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종목까지도 이제 훑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조선의 성강밴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조선 3사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소개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그 낙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관련 주들까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성광밴드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의 실적 기대감이 3분기, 4분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성광밴드는 가격의 레벨업 다음에 5일선에 밀리지 않고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의 플랫 패턴으로 가격 호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이 양선의 음봉 말고요 양선 캔들의 양봉으로 종가 마치게 될 때 3시 넘어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기자재 종목 중에서 과거의 최고의 종목이었죠. 2012년, 13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쪽으로 히트 칠 때 그때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인데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방 봐도 상방이 어울리는 이 저가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 추세 전환형, 다시 변곡점 캔들이 지금 3개, 4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방 봐도 상방이 어울리다는 뜻이 60일선, 20일선, 5일선 모두 다 정배열 초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피팅 쪽, 전 세계 국내 개장용 피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반기에 이 모멘텀까지 얻는다면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현재 자리는 정배열 초입, 상승 초입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처음 데뷔한 섹터가 있습니다. 기후 대응댐 관련주. 그래서 SG 이화 공경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떡하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 대응댐입니다. 이 테마가 어제 만들어졌는데 나라에서는 기후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댐을 통해 가지고 수자원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라에서는 대응이지만 여러분들은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부러 좀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테마들이 너무 좀 난립하다 보니까 이걸 또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약세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역배열 시장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 딱 잘못하면 깊은 온봉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수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은데 스윙은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기후 대응 테마입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고래 테마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두 번째 정부 정책인 기후 대응 테마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생겼었던 이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 대응 테마는 지금 계획만 나오고 앞으로 대응을 하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거하고는 틀린 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럼 지금은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의 이 테마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가격 조정이 깊게 와서 이제 패턴을 만들고 있는 대왕고래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공영입니다. 과거에 이 4대강 테마 때 엄청 화려했었던 종목이죠. 과거에 20배, 30배까지도 움직였었던 이화 공영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역망치 양봉으로 마치게 됩니다. 트레이딩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캔들을 쫙 보십시오. 현재 캔들까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초가 세력의 물량을 갭을 띄웠던 물량이 출현이 돼가지고 출현이 된다. 팔고 떠난다라는 관점은 역망치 음봉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역망치 양봉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역망치 양봉이 나오면 트레이딩 관점에 소량운은 가능하나 반대로 역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 음봉
음봉을 뭐라 표현하냐면 피뢰침 음봉이라고 그럽니다. 피뢰침 음봉이 나오면 무슨 뜻이냐. 그 오늘 하루 종일 매매 들어갔던 분들은 모두 다 물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가까지 꼭 확인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으로 이화공경 첫 번째 이야기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G입니다. SG는 성격이 틀립니다. 양수 겸장이 아니라 쓰리 쿠션이라고 좀 말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그리고 이번에 이 기후대응 테마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상반기에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어찌 보면 이 따따부디 간 형상에서도 갭상승의 양봉에 풍차 패턴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견이 됩니다. 단, 자, 장중에 변동성은 위아래 10%까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까지만 이 SG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에 얽혀서 이화공영 SG 오늘 급등했습니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매매 관점에서 봐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 파트너님이 찾아가는 전략을 펼치신다고 예, 오프라인 강연회를 네. 서울이 아닌 울산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울산으로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오시고요. 또 이 경주에도 오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오셨는데 이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부산, 경남, 경북, 포항 그리고 대구까지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울산이고요. 울산역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8월 10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주도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의 인사이트.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와 지금 트럼프 집권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런 관점에서 아무도 지금 웬만해서는 배팅을 하기 힘든 시장이죠. 그럼 두 후보를 제외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와 함께 토크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가지고 주도주 발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강연에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